2022년 8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과 꿈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세 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4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결혼하면 임신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임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임신을 한 것입니다. 몇 주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가게 되면 자기 몸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에는 완성품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큽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바로 여기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성입니다. 이성은 상식, 지식, 합리성, 경험의 바탕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하여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만 이성으로 하나님을 청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이성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성은 하나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탄생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깊이는 곧 순종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30년 나왔는가 40년 나왔는가가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도 믿음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 같은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했다면 믿음은 그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첫째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통영으로 가라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4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 배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되어 있죠.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어느 때 들통이 납니까? 위기가 올 때 들통이 납니다. 고통이 올 때 그렇습니다. 역경에 부딪힐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견뎌냅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 위선된 믿음, 사람을 쫓아다니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고난에 부딪혔을 때, 역경에 부딪혔을 때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목사를 쫓아가지 마세요. 교회를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을 쫓아다니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가 좋다고 목사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상식과 합리성과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를 느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기보다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녔고 아볼로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않고 자꾸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고 물어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되는 말씀이 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렐루야.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만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그의 부인 사례와 함께 가족 전체가 이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좋은 땅을 발견해서 거기서 도중 하차한 것입니다. 그 땅이 하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떤 곳입니까? 화장실을 가거나 음료수를 잠깐 마시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 거기에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죠. 하란도 역시 그렇습니다. 잠깐 머무는 곳인데 데라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합니다. 종착역이 아닌데, 이상의 땅이 아닌데, 여러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데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후 60년을 더 하란에서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과 도중 하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믿음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들이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장애물을 만납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상수리 나무까지 가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번쩍이는 황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원주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주민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면 돈을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뭐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고난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니 그들이 내놓겠습니까? 그 땅을 포기하거나 물러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피눈물 나는 투쟁이 기다리고 있고 기득권 세력과의 처절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옥토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것만 기대하고 살죠.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잘되고 자동차가 생기고 30평짜리 아파트가 60평이 되고 과장이 부장이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믿음의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면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깨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옛사람과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 자아가 깨지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믿음은 덫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옛사람을 놔두고 자꾸 그 위에 덫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잘 좀 되게 해달라고만 합니다. 재수 좋게 해달라고, 운수 좋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믿음이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과는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지없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과거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을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이제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위기에 부딪혀서 믿음과 비전이 흔들릴 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그곳은 누구 땅입니까? 가나안인들의 땅입니다. 이것은 내 땅이다 라고 해서 가보니까 내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땅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한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축복입니다. 아멘. 고난도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탈출시키죠. 2주일 만에 쭉 가면 될 일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일을 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내 말을 듣는지 알려하심이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은 내 땅이다 라는 비전과 믿음을 확인시켜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때문에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머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보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사역을 계속하게 되면 탈진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고하게 되고 우쭐하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없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이름을 부를 때가 더 많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임재의 장소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던 데라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쉬게 하지 마시고 7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갈 바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도 깊이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깊이와 순종의 깊이가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을 빌리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에너지로는, 나의 의로는 하나님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